초보자입니다. 자, 날씨가 상당히 무덥습니다. 자, 무더위에 물 많이 드시고 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매물입니다. 자, 깨끗한 신축급 전원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용 주택이라든지 은퇴 후 거주용 주택으로도 전혀 손색 없는 아주 잘 지어진 그리고 위치도 좋은 그런 전원주택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자, 요거 부동산 현황부터 말씀드리면은 총 토지면적, 대지면적 123평입니다. 아담한 사이즈인데 그리고 건물은 2021년 10월에 사용 승인 받아가지고 지은 지 2년이 안 되었습니다. 경량철골조로 좀 작습니다. 16평입니다. 방 2개, 욕실 하나 요런 구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을 제일 뒤편에 올라 앉아가지고 전망도 나름 남향으로 앉아서 전망도 나오고 햇살도 잘 드는 그런 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뒤편으로는 다 임야와 인접해 있습니다. 햇살도 잘 들고 전망도 나오는 아담한 전원주택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자, 마을 앞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요런 뭐 공용주차장이라고 보셔도 되겠는데 공용주차장은 아니고 주차할 공간도 있고 주택 안으로도 여차하면은 뭐 만들어 가지고 주차를 하셔도 됩니다. 자, 요 도로는 지금 국어부지로 그 나라 땅 국어부지로 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1m 정도 더 늘려 가지고 포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일자로 돼 있고 뭐 진입 진출입 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자, 저 바로 한 20m 앞쪽에 주차를 하시고 오셔도 되지만은 요 해당 주택 안쪽으로 주차를 하시 요쪽 위쪽으로도 주차를 하셔도 됩니다.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주택 들어오는 입구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디딤돌을 해 놨고 잔디 마당을 이렇게 깔아 놨습니다. 그리고 왼쪽 편으로는 대지가 그리 크지 않은 평수지만은 보시는 것처럼 뭐 텃밭이 제법 넓습니다. 아주 알차게 이렇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전원주택 되겠습니다. 이쁜 또 꽃도 피었고 고구마 그리고 고추 주변으로는 유실수도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감나무, 자두나무, 앵두나무 유실수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은 지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내외부 깨끗하고 이런 것도 거의 손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비가림 시설을 해가지고 데크도 넓게 했는데 비가림 시설을 이렇게 해서 뭐 데크가 나무 데크가 젖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아주 넓게 이렇게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는 이렇게 잔디 마당과 이 조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조금 손을 보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무들도 유목이지만은 그 좀 봄이 되고 하면은 아주 이쁜 집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연마당입니다. 잔디 마당 대지가 좀 좁기 때문에 옆으로 연마당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애들 손주분들 뛰어놀기도 좋은 여건입니다. 자, 뒤로는 보시는 것처럼 바로 임야와 다 인접해 있습니다. 또 야외 경상도 하나 만들어 놓으셨고요. 이건 복숭나무 같고 대추나무 무화과 보도 없는 게 없습니다. 보니까 정원이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주인분 솜씨가 좀 제법 좋습니다. 주인분 사정이 갑자기 생겨 가지고 이게 나온 매물입니다. 포도나무도 있고 다시 입구 쪽으로 나왔습니다.
자, 옆에 텃밭이 있고, 뭐, 요런 장독대도 있고, 자, 주택 뒤로는 보시는 것처럼, 요런 아궁이 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아궁이 시설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또 물도, 수도, 수전도 하나 있고요. 저 뒤편으로는 이제 보일러 통이 있습니다. 기름통이. 자, 앞으로는 요 산이 좀 막고 있어가지고, 시원한 전망은 안 나오지만은, 주택에 올라가 보면은 나름 시원합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넓은 데크 시설 위로, 요 비가림 시설도 시원하게 되어 있고, 자, 요쪽 데크 편에서는 요렇게, 저쪽으로 멋진 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원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으로는 조금 산이 가리는 게 있지만은, 앞쪽 지붕이 좀 가리는 게 있지만은, 저쪽 편으로는 마을을 내려다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주 전망이 좋습니다. 자, 시원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부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주택 내부 소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10월에 사용 승인받아가지고 지은 지 2년이 안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물 내 외부로 상당히 깨끗하고 그냥 신축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신축급. 깨끗한 신발장이 있고, 그리고 중문이 있습니다. 자, 건물은 16평으로 많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알차게 아주 짜임새 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뭐 거실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실 겸 주방, 뭐 일반 좀큰 방처럼 수준에 그리 넓지는 않습니다만은 괜찮습니다. 보니까 방도 크고, 자, 이 주방 깔끔한 또 주방입니다. 인덕션도 설치되어 있고 일자형 주방이고, 주방 옆으로 이렇게 화장실이 있습니다. 다용도실은 요 바깥 부분에 이게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그냥 창고에 세탁기를 넣어놨고요. 변기하고 이렇게 샤워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깨끗한 욕실입니다. 주택 방향은 남향입니다. 큰 방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촬영하는 동안 그 편백나무 향이 아주 진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택 그 내부 전부 다 이게 편백으로 삥 둘러놨습니다. 방방마다 거실 전부 다. 집이 경양철골 조지만 상당히 잘 지어졌고, 좀 손길이, 주인분 손길이 직접 갔습니다. 사시려고, 평생 사시려고 지은 집이십니다. 그 경양철골 조지만은 벽 두께도 상당히 두껍고요. 한 40cm, 40cm 정도 됩니다. 방이 두 개고 욕실이 하나 요런 구조지만은, 요큰 방, 요 안쪽 드레스룸 위쪽으로 다락방이 있습니다. 상당히 넓은 다락방이 있기 때문에 방이 작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기 큰방 안쪽에 요 드레스룸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드레스룸에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요 사다리가 있습니다. 요 성인 키높이 됩니다. 지금 보니까 다락방이 요큰 방보다 더 큽니다. 지금 보니까 상당히 널찍한 다락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제가 두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깨끗한 편백 향이 너무 좋습니다. 보니까 남향 쪽으로, 그리고 북향 쪽으로도 두 번째 방은 창을 내놨습니다. 자, 오늘 경남 의령군 지정면입니다. 아주 작은 시골 마을, 맨 가장자리 맨 뒤편으로 올라앉아 가지고, 전망도 괜찮고, 주변 환경도 아주 좋은 그런 곳에 잡은 깨끗한 신축급 전원주택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